조정이 왜 이루어졌냐? 첫 번째. 이거는, 그니까, 이거는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대의기구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거의 투표권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문제하고 엮어서 설명드리면은 대의원제는 그래서 폐지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의원은 폐지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들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시도당 상무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전당대회는 2년에 한번 합니다. 하는데 전당대회하고 전당대회 사이에 대의원들이 시도당 활동도 하고, 지역위원회 활동도 하고, 전국위원회 활동도 하고, 중앙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의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의원과 관련해서 오히려 저희는 대의원이 권리당원이 직접 선출해서 권리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기능을 진짜 대의원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대의원 선출 규정을 마련을 할 것, 그 다음에 지역 권리당원 총회에서 지역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대의원들을 선출을 할 것,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들어가는 대의원을 직접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는 당연히 살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냥 이 대의원은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입니다. 이거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을 하는 투표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 이제 투표권,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당원도 투표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가지고 대의원이 행사하던 투표권에 이 권리당원 투표권이 삽입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거의 권리당원 숫자가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규모는 작았고, 그리고 지역 기반은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들에 있어서의 대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그 제도의 기원이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 가지고 당원 수가 한 100배로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어떤 권리당원 기반도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정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대의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대의원의 기능하고는 분리가 된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지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드리고요.